안녕하세요, 국민 여러분. 홍준표 안사람 이순삼입니다. 저는 평범한 은행원 출신입니다. 지금도 항상 그 시절 열심히 살며 은행을 찾아오시던 고객님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. 어느 날 지금의 남편 홍준표를 만나서 40여 년간 함께하고 있습니다. 남편과는 단칸방에서 시작해서 뒷바라지하며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. 저는 아직도 열심히 돈 모아서 처음 집을 가졌던 그날의 기쁨을 잊지 못합니다. 그래서 그런지 요즘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시대를 보면 더욱 안타깝습니다. 어느 정치인의 아내인들 다 비슷하겠지만 요즘은 복지관 도시락 봉사를 하며 지내고 있습니다. 봉사를 하며 만나는 여러 서민들의 삶을 종종 남편에게 얘기할 때 안 그래도 정이 많은 남편이 한숨을 내쉬곤 합니다. 제 남편 홍준표는 때로는 칭찬받고 때로는 욕을 먹기도 하며 정치를 해왔지만 한순간도 여러분의 사랑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. 저희 부부는 단 한순간도 어렵게 살던 그 시절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. 단 한순간도 서민들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돕겠다는 다짐을 홍준표가 잊지 않도록 제가 애쓰겠습니다. 당이 잘 나갈 때도, 당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한결같은 제 남편 홍준표를 옆에서 지켜보았습니다. 밖에서 무섭게 알려진 남편, 속마음은 따뜻하고 정이 넘치는 남자입니다. 겉으로도 국민 여러분께 정이 넘치는 홍준표가 되도록 제가 옆에서 잘 돕겠습니다. 국민 여러분, 저희 남편 예쁘게 봐주시고 한번 믿어주세요. 제가 잘할게요.